6시 10분. 그럼 노래 연습도 해도 되겠는데? 숨 찰 때 해야지. 와, 근데 새벽에 노래 잘 안 하는데. 그죠? 목이 괜찮으시잖아요. 방송국 드라이 리허설이 이 시간대예요. 산호라면은 네. 새벽에 일찍 나가지. 새벽에 일찍 맞아요. 나가지. 네. 그래서 맞아. 약간 루틴처럼 좀 적응은 해요.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, 나야 정말 미안해.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. 땀이 안 쉬고 춤추고 나서 바로 하니까 빡세네. 이 여성은? 막고기다. 비 내린 하늘은 어머, 목풀기 어린데 슬프게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가고 싶어 널 보고 싶어 꼭 찾고 싶었어. 와, 6시 와. 자, 여러분 저녁 6시 23분이 아닙니다. 새벽인 거죠 지금. 마지막 앵콜 공연. 그 사람 거기 제일 지내니. 토크 시간 빼고 공연을 한번 해버리시는 것 같은데. 맞아 맞아. 한번 할 때는 제대로 하고. 진짜 장난이다. 자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. 그래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. 진짜 보람찬 마음으로 쳐드릴게요 진짜. 그래. 우와. 역시 바른 생활의 아이콘답게 정리정돈까지. 아 대충 말끔하게. 그냥 우리 연습생 때는 항상 진짜 버릇이요. 그렇죠 버릇이었죠. 불 안 끄고 가면 전기세 나오는데. 이제 남들 출근할 때 집에서 나서는 시간에 이제 퇴근하네. 그러네.